다음 종목 상담 이어가 볼게요. 어떤 종목일까요? 대유입니다. 네, 이 종목 비중과 매수가, 매수일은요? 전년 9월 13일날 매수하셨고요. 매수가 네. 31,000원에 비중 15%입니다. 네, 두 번째로 상담해드릴 종목은 대유입니다. 이 비료와 농약을 제조 또 판매하는 기업으로서 남북 경협주로 분류가 되고 있는데요. 고점에서 매수를 하셨습니다. 그래도 좀 하락을 딛고 다시금 올라와주고는 있는 모습인데 이 종목은 좀 어떻게 보실까요? 이 기가 막히게 고점을 네. 하시는 분들이 많은 이유가 뭐냐면 제가 뭐 자주 드리는 말씀인데 이 꼭다리까지가 어디에 꼭다리인지는 모르겠는데 이 꼭다리까지 내 물량의 30%만 도달하면 성공인 거예요. 그 다음에는 내려오는 구간에서 팔면은 되기 때문에 네. 왜냐면은 중간에 차익실현 안 하면 꺾어서 갈 수도 있잖아요. 그쵸. 꺾어서 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고민을 좀 해보셔야 되지 네. 않을까. 분할 매도, 분할 매수를 반드시 하셔야 되고 저점에서 단기 트레이딩 관점으로 사시는 건 괜찮은데 네. 돌파 매매를 하는 것도 뭐 본인이 기술이 있으시면 상관이 없는데 항상 저점에서 매집을 하셨던 분들이 고점까지 도달할 수 있는 자격이 있다. 그 시세를 볼 수 있는 자격이 있다. 저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개인 트레이딩 할 때도 타점이 좀 안 맞으면은 더 갈 수 있는 자리여도 일단 털어요. 왜냐면은 제가 분봉 트레이딩을 하는데 여기서 지지해야 될 자리가 지지가 안 되면은 1, 2% 선에서 다 쳐버려요. 나중에 올라갈 때 올라가더라도 타점이 안 맞으면은 나중에 예를 들어서 올라가도 심리가 버티기 힘들고 네. 내려가도 버티기 힘들기 때문에 타점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. 네. 제 생각에는 일단은 물려 계시고 있는데 굳이 한 번 더 말씀드리면 더 올라갈 수도 있고 더 빠질 수도 있는데 현재 시점에서 갖고 가시는 게 맞아요. 왜냐하면 대북주 중에서 죽어버린 것들은 모르겠는데 가고 있는 애들은 일단 대부분 이제 제가 40% 정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미 이쯤 되면은 안 갖고 계시는 분들이 많아요. 흔들어대기 때문에 정말 무섭거든요. 네. 그래서 제 생각에는 10% 20% 갖고 있으면 성공이에요. 만약에 갖고 계시는 분들 10% 20% 갖고 계시면 끝까지 가져가시고 예를 들어서 셧다운이 재개돼서 다시 또 협상을 해야 될 때 트럼프한테 네. 힘을 실어줘야 될 필요도 있기 때문에 뭔가 이벤트를 만들어야 될 필요도 있고 특히 이제 얘가 상장된 지가 얼마 안 돼가지고 대북주의 흔적이 없어요. 그 말씀드렸던 선포인트가 보이지 네. 않네요. 왜냐하면 그때는 상장이 안 돼 있었기 때문에 네네.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얘가 방송 좀 탔어요. 증권방송에서 좀 얘기를 하고 방송 네. 좀 타가지고 선포인트가 없는 애치고는 뭐 조금 대북주로 좀 인정해주는 부분들이 좀 있어요. 한번 시세를 준 적도 있고 해가지고 현재 시기는 일단 보유하시는 게 일단 맞을 것 같아요. 추세를 부서뜨리지 않기 때문에 한 22,000원대까지가 뭐 손절 라인 잡으시면은 뭐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. 그래서 네. 현재 시점 일단 보유 말씀드리고 조금 기도를 하셔야 될 영역으로 뉴스 플로우에 따라가지고 지금 매수 매도를 하셔야 되니까 일단 보유를 하시고 대응을 하시기 바랍니다.